3개 건설 보내주셨고 매수가가 13,200원 그리고 비중이 9.75%라고 하십니다. 자, 시간에 거래해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.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요. 자, 이 종목 성기배 대표님 어떻게 지금 뭐 흘러가고 있을까요? 네, 뭐 너무 이렇게 작은 어떤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.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항상 큰 추세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이 차트 설정을 여러분들도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이렇게 확연하게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. 아, 새파란 구역에서는 매수를 금하고 그리고 이런 드디어 이제 정배열화되어 있고 일정위선 뒤에부터 본다. 그러면 이제 일정위서고 난 뒤에 보면은 고점에서 때리고 하는 물량이 나왔는데 자, 올려서 패는 스타일의 그림이죠. 그러면 이제 올려서 패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를 차례는 언제 오를 것인가 하면은 이게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. 이런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일반 투자자들은 간단한 수치 수식을 넣으면은 이게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상승을 뻥하는 날 이렇게 나타납니다. 이런 걸 갖다 그냥 보고 있다가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을 하면 굉장히 쉬운데 2,300개 되는 종목을 일일이 어떻게 찾아서 이걸 하겠어요, 그죠? 그래서 동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 매수가가 자 얼마 나왔죠? 신세계건설 9.75%에 13,200원이니까 수익입니다. 다행히 오늘 처음으로 약간의 수익이지만 수익을 상담하게 되는데요. 현재로서는 거래량 비중 자체가 10%이기 때문에 저는 11,000원, 11,500원대 오면은 없는 분은 뭐 짧게 보시고 한번 사셔도 되고요. 일단은 한 16,000원 이상에서 좀 일부 이익 실현한다는 개념으로 들고 가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